와우, 신PD님 포도 찍고 있습니다. 그 내가 봉지 씌운 거야. 올해는 포도 많이 먹을 수 있어. 여기 비춰야죠, 차. 전동 침대 시트 보고 계신가요? 저 보고 계신가요? 저 보지 말고 차를 보세요. 자, 바깥쪽에 사이드 일체형 어닝, 그리고 회전 시트, 완벽한 수평으로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한번 쫙 누워서 이렇게 한 번쯤 볼 수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차박 6인승의 풀세트,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신PD님 귀겐 후에 너무 날씨 좋죠? 네. 자, 우리 집 포도밭. 포도 많이 먹을 수가 있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아트원 본점 안산동에 이렇게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에 차 한 대 딱 올려놓고 있습니다. 출고 월요일 날 할 거죠, 신PD님 이거는. 네. 아직 유리막 코팅 안 돼 있는데 카니발에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았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가시죠. 자, 우선은 뒤쪽에 듀얼 머플러, 그죠? 예, 이미테이션이고 바디킷 장착되어 있고 밑에 쪽에 뭐가 딱 이렇게 있네요. 예, 이 정도로만 봐도 어떤 분들은 아, 뭐가 설치되어 있구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뽑을 건데 신PD님 지난번에 내가 알려드렸죠? 어닝 대. 네. 예, 제 아이디어. 이렇게 플라스틱 딱 해서 이쪽에 깔끔하게 뭐 전혀 짐 실는데 지장 없고요. 딱 빼주면 되죠. 이렇게 딱 빼서 예, 어닝 펼칠 건데 어닝 펼치기 전에 하나 전기장치 먼저 보여드리죠. 아트원의 차박 캠핑의 꽃. 아트원 올인원 AP330 파워뱅크죠. 아,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한 방에 올인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무시동 히터 디젤 전용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렇게 여유가 남고 소화기가 이쪽으로 옮겨졌네요. 왜냐? 이쪽 안쪽에 휴즈 박스를 옮겼죠. 그죠? 네, 자, 전기장치부터 우선 보여드립니다. 왜냐? 침대 시트 설명할 때 전기장치 못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게 덜렁덜렁 안 하려면은 이렇게 돌려주면은 됩니다. 자, 어닝 대 보관 설명드렸고요. 자, 요즘에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정말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차박, 대한민국은 캠핑카, 차박 캠핑카 열풍이죠. 맞죠, 신PD님? 차박 캠핑 할 때 필요한 거 바로 사이드 어닝인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GFRP 하이루프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 브라켓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피안마 F45S260 모델을 장착을 했습니다. 즉, 차 하이루프 길이와 이렇게 차 길이와 어닝 길이가 거의 동일하죠, 신PD님? 네. 그래서 장거리 주행 시에도 이렇게 떨림 없습니다. 잡소리 없고요. 바람소리 없다는 거 제가 실제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경험상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자, 어닝 펼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왜냐? 상세히 보여드릴 겁니다. 현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주신 분들, 사이드 어닝 장착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한 번도 또 설치 안 해보신 분들, 실수하면 안 되죠, 신PD님? 예, 주의사항 제가 말씀드리면서 펼쳐보겠습니다. 자, 어닝대가 있는데 어닝대는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제가 뭐 편집할 때 땡겨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살살 돌려주면 약 40에서 50cm 정도 나올 정도 돌려주고 어닝대 잘 놓고,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닝 발을 빼야 되는데 이렇게 딸깍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밀어주면 되죠. 밀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이때 차체 기스나면 큰일 납니다. 예, 그 다음에 레바 돌리면 다리가 이렇게 연장이 되죠. 다리가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약간 텐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마찬가지 다시 잠가주면 되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딸깍 당겨도, 요 내릴 때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내릴 때 다면은 속 쓰리죠. 제 차는 이미 기스가 났습니다, 벌써. 이렇게 예, 해주고 마찬가지 높이 맞춰주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뭐 급할 거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천히 돌려줍니다. 천천히 돌려주고, 자, 다리를 한 번쯤 옮겨줘야 되겠죠.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차분하게 옮겨줍니다. 옮겨준 상태에서 다시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돌려줍니다. 차분히 돌려주면은 계속 돌리다 보면은 어닝이 이렇게 텐션 유지했다가 더 돌리면 측 처지죠. 이 상태에서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텐션 유지할 수 있을 정도 당겨주면은 어닝 설치 끝. 그리고 어닝 대는 이렇게 앞쪽 유리창에 놓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어닝이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 어닝이 설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차 문을 열어볼 건데요. 전체 열죠, 뭐. 전체.
자, 이렇게 요 부분이 닿지 않는 범위까지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닿으면 안 되죠. 자, 본 차량 현재 일렬 쪽은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유튜브 실행 중인데, 사실은 제 개인 핸드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핫스팟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을 끈 상태에서 물론 볼 수가 있죠. 네. 12.5인치. 그리고 일렬 쪽은 최대한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왜냐? 2열의 회전 시트를 펼쳐놨기 때문에요. 자, 일렬 쪽은 설명 자주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하고 2열 쪽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2열 쪽에는 현재 회전 시트가 뒤보기가 되어 있죠, 심피디님. 네. 근데 사람들이 한 번쯤 궁금해 하니까 한번 회전 시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전 시트 할 때는 등판을 앞쪽으로 좀 당기고, 그 다음에. 저쪽 가서. 아, 그럴까? 저쪽 가서? 아, 역시 우리 카메라 감독님, 신PD님이 너무 똑똑해요. 자, 이렇게 등판을 앞으로 당겨준 상태, 반대로 앞보기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레바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안쪽에 레바가 있는데 보일라나요? 안쪽에 요거 보일라나요? 요걸 다 잡아당겨주면은 요렇게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부드럽게 회전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앞보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트원의 특허죠.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한 레바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높이가 순정 높이 높아지지 않았죠. 깔끔하죠. 다시 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을 할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레바를 돌리고 이렇게 바로 부드럽게 회전을 해줍니다. 회전을 해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등판을 이렇게 뒤로 넘겨주면은 뭐 뒤보기가 되는데, 지금 밖에서 할 게 아니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PD님 신발 벗고 들어가겠습니다. 신발 벗고, 자, 이렇게, 와, 정말 편타 뒤보기 할 수가 있고, 반대쪽에 역시 전동 침대 시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리고 자주 설명했죠. 이렇게 레바, 롱레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레바를 당기면은 이런 모드는 또 뭐냐. 자, 이렇게 바로 올려놓을 수 있는 모드. 정말 편안합니다. 자, 다시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즉,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넓은 레그룸까지 갖춘 황제차바 6인승의 2열의 회전 시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꿈보다 현실. 정말이지, 회전 시트,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만나면은 카니발이 아주 여유 있는 차바 캠핑카로 바뀝니다. 자, 침대 모드도 한번 해봐야죠, 신PD님. 네. 자, 침대 모드 간단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됩니다. 그죠? 네. 네, 이 상태 뒤로 등판 쭉 밀립니다. 자, 소리 납니까? 하나도 안 나요. 네,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이미 1000대 이상 아트원 전국지사에서도 거의 매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에. 자, 이렇게 잡소리 하나도 안 나고 등판이 뒤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방석 부분을 옮겨줘야 되는데, 신PD님이 할래요? 이쪽에서? 아, 내가 할게. 자, 방석 부분 뒤로 이렇게 밀리는 게 아트원의 특허죠. 네.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완벽한 수평. 정말 완벽해요. 여기다가 수평계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에 뭐 황제 차박 이렇게 따라오는 업체들 많이 있는데, 진짜 완벽한 수평 안 되면은 잠자리 정말 불편합니다. 한번 잡은 사람들은 느끼죠. 진짜 완벽한 수평. 그 다음에 언더 서포트,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는 평소에 승차 모드일 땐 두 명이 승차를 하죠. TS 교통 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두 명으로 시트 인증을 받았다는 거. 이게 왜냐? 언더소프트가 좀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신PD님. 네. 자, 이 상태 몇 센치죠? 1750 맞죠? 네. 1750이 끝이 아니죠.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뒤로 밀어주고, 자세가 이상한가? 그다음에 여기 갖다 놓고, 뭐 양쪽에 혼자면 한 개, 둘이면 두 개 갖다 놓고, 다 이렇게, 유튜브 하기 싫다. 정말 완벽한 수평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자, 롱레일이 전동 침대 시트에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레바를 당기고 뒤로 쭉, 와, 부드럽다. 뒤로 쭉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뒤로 쭉 바깥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늘 설명하지만 이 상태에서 뒤에 리어 텐트, 꼬리 텐트만 치면은 여기까지 뭐죠? 거실 공간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2열에 넓은 레그룸, 뭐 여기는 뭐 아이스박스 테이블 뭐 놓고 충분히 안에서도 취식을 할 수가 있는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사이드 어닝이 있죠.
네. 네, 사이드는 있고. 자, 어떠신가요? 이제 아우 진짜 에어컨 바람 너무 시원하다. 나 밖에 나가기 싫은데. 자, 이 정도의 공간이면은 아, 두 명에서 이렇게 차박하기에 안성맞춤. 사실은 집 나가면 고생이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캠핑카, 뭐 파워보, 뭐 대형 트레일러 등등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트원에서 늘 얘기하죠. 차박 캠핑의 종착역. 아트원 클럽에는 하이리무진, 오늘은 사실은 전부 다 담았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한 거, 뭐, 풀트리밍, 리무진 시트 제외가 됐죠. 꼭 필요한 것만 담은, 어떻게 보면은 아트원의 마스터 피스라는 어떤 모델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심피님, 후속 쪽에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전동 침대실을 앞으로 당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 당기고 가고요. 자. 쭉. 당기면은, 자, 이 상태, 즉 침대 시트를 롱레일 통해서 앞으로 당겨주면은 테일게이트가 닫히겠죠. 네, 테일게이트가 닫힙니다. 테일게이트 닫히고 또 이 상태에서 전기 장치 조작을 해야 되는데 건방지게 좀 누워서 할까? 팔게 되게 하고 좀 편하게. 자, 요거, 예, 이것이 뭐냐? 아, 좀 편하게 해도 돼요. 어차피 보시는 분들 편할 거야 아마. 그죠? 예, 네, 편하게 해도 됩니다. 여기를 비치죠, 여기를. 자, 상부에는. 무시동 히터 에바스 패커라고 딱 써있네요. 신형입니다. 그리고 메인 스위치를 눌러줘야만이 다른 버튼이 작동하죠. 이거는 220V 인버터를 사용하겠다 하면은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다가 딱 코드를 꼽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스위치 뭐죠 이게? 캠핑등. 그렇죠, 캠핑등. 이 등 아주 유용합니다. 밤새도록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 모기, 여름에는 모기죠. 하지만 꼬리 텐트에 방충망 있죠. 그러면 거실 공간 넓다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립니다. 예. 이거 버튼 안 누르면 심피디님 머리 다칩니다. 자, 그리고 XT90인데 이거는 90A 12V를 뽑아내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없앨 겁니다. 사실은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핸드폰 충전하려면 있어야죠. 3.0이네요 USB 아울렛 두 개, 그죠? 네. 2명 거 충전할 수 있고, 시가 아울렛은 아마 선풍기 여기다, 그죠? 12V 선풍기 하나 꼽으면 여름에 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치 패널 어때요? 되게 예쁘죠? 네. 네, 패널을 네, 다른 업체나 다른 데서는 특히 모터마루 도벤 여기다 꼽지 마라. 우리는 무조건 올립니다. 왜냐? 이 공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맞아요. 네, 차박 캠핑 시행. 그리고 자, 이쪽 공간에는 사실은 뭐 반캠, 반다이 캠핑에서 나오는 그 윈도우 백 설치를 하면 수납에 아주 유리합니다. 자, 어쨌든 그 어디서 마무리하지?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옆에 앉으실래요? 어디? 아, 이거 그럼 빼내고 앉아야지. 자, 다시 침대 시트를 밖으로 쭉 빼내고, 그리고 뭐 좀 집어넣고 그냥 뭐 아이고 심. 다시 좀 집어주면 안 돼? 미안. 아, 이거 시나리오 없이 가려니까 정말 힘드네. 차분히 자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물론 영상 뭐 꼼꼼히 내용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튜브 뭐 과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영상 뭐 이런 쪽에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설픈 점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현재 대한민국은 차박, 그죠? 캠핑카 아주 열풍입니다. 그중에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아트원에 직접 제작하는 거죠. 현재 많은 계약 주신 분들 기다리고 계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서 품에 안겨 드릴 거 약속하고요. 본 차량 차주분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정도로, 즉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회전 시트, 그죠? 그리고 사이드 어닝까지 있다면은 아마도 부러울 캠핑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화려한 거, 막 결코 럭셔리한 거 뭐 그런 걸 추구하는 것보다는 꼭 사용자의 용도에 맞도록 필요한 것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평가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황제차박 6인승에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사이드 어닝, 그리고 회전 시트가 가미된 차량 구입 의사 있으시면 아트원으로 계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시스템, 즉 사이드 어닝 가는 차량은 앞으로 아트원 마스터 웍스란 이름으로 계약을 받을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생산 못합니다. 한 달에 몇 대? 심피디님? 20대요?
20대까지만? 네, 20대까지만 생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즉 6월은 마감됐고요. 7월에 20명 선착순, 그리고 8월에 20명 선착순, 9월 그리고 10월 쪽은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아트원으로 계약 주시면 현재 선주문 잔여 차량들 나와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 즉 2개월 또는 3개월이면 자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해도 뭐 충분합니다. 2개월, 3개월이면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고요. 정말이지 본 차량 하이루프부터 모든 소프트웨어까지 쉽지 않습니다. 또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트원 본점에서만 가능하고요. 매월 20분씩만 저희가 이렇게 계약 받아서 하겠습니다. 즉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해서 출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